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 없고 먹을 입을 줄이기 위해 18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야 했던 그녀. 시는 그녀에게 부모이자 친구였고 삶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무불통신으로 신을 받아 신에게 삶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또 인생을 배운 그녀. 무불통신 선녀보살. 고요한 산,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이 산자락 기슭에는 남모를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다. 이곳은 홍성 민간인 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가 공동으로 모셔진 곳. 작년 여름, 공동조사위원회는 홍성에 매장된 수십 구의 유골을 찾았고 이곳 산자락 가장 양지바른 곳에 공동묘를 써서 모셔두었다. 최보살이 찾은 곳은 바로 그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의 공동 추모비가 있는 곳이다.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21명 계셔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치해놓으셔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냥 작은 아버지였던지 아니었던지 내 마음 같고 부모 같아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작년 이맘때였을 것이다. 부모처럼 돌봐주신 작은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왔었다. 그렇게 DNA 확인은 가능했지만 수많은 유해들이 얼기설기 뒤엉켜 온전한 유해로는 분리를 해낼 수가 없었다. 접시 챙겨야 되는데. 선생님 접시는? 어? 접시 없대요? 여기 있다며. 여기 있었는데. 온전히 뼈를 다 모을 수도 없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국 이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분리만 해두었다. 이 번호가 새겨진 유골 상자 가운데 한 개가 최보살의 작은 아버지일 것이다. 물 뒤 있어요? 물 뒤 아까 여기 있던 사과며 배며 떡이며 고기며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챙겨온 것들을 상위에 정성스레 올려놓는 최보살. 선생님 고기는? 고기도 거기다 놔요. 쓰레기 어디다 놔? 여기 여기 쓰레기 여기. 선생님 막걸리 많이 따로 된가? 하나 따라요. 세 분만 따라. 세 개만 따를까? 어. 두부 안 갔다. 신발에 벗어야? 벗어? 벗고 전하세요. 벗고. 아 선생님 저건 뭐지? 뭐? 아, 그거 따로 좀 그거는 새밥 줄 거. 새밥 줄 거. 여기 새밥.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나빠갖고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최보살은 안경을 껴도 겨우 앞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 불쌍한 양반들이라고요. 왜요? 아? 왜요? 아 이거 저 인생을 그저 30대 20대 그 치아가 그냥 하나도 안 상해고 그냥 있어요. 있더라고요. 치아가 그죠? 치아가 저기 전시 다 해놨음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 싸서 이렇게 놨는데 이 치아가 틀리한 양반도 있고 금리한 양반도 있고 그게 다 그냥 젊은 사람만 노인에 갔다가 해놨으면은 이 이빨이 다 상했고 했을 텐데요. 그 이빨이 지금 60년도 넘었어도 이빨이 치아가 그냥 있어요. 지금 이 양반들이.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해서 여기가 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참 빚도 뭐도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빚 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홀딱 깨벗고서 몸뚱이 안 것도 걸치지도 않고
뼈다구만 몇 개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얼마나 불쌍하셔. 그래서 그냥 지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 짓도 안 해요.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 진짜로 해서 싼 거라도 그냥 수의 하나씩 하고 옷 한복 다 속옷까지 그냥 해서 소화시키고 지금 저 수의예요. 저게 저 위가 저게 수의 고개 다 한 분 한 분에 21명이 여기 앉혀시기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목목시 해서 풀러서 저렇게 해놨어요. 이제 언제 이제 이렇게 유전자 검사하고 오면은 저건 저 바다 요 바다가 가까워요. 거 가서 이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차려갖고 이제 소화시키면 되지요. 이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 꽃 같은 청춘 저문 것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21명의 속옷부터 한복, 수의까지 다 챙기고 말았다는 최보살. 진짜 이 수의 다 21명을 다 하셨다. 이 저기를 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난영고고 저기 한복하고 그냥 싼 거라도 난영고 팬트까지 양말까지 신발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갖고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수의를 이제 지가 이제 다 이제 하고 나니까 내 밤이 이제 흐뭇하더라고요. 내 밤 가셔갖고 부디 이 고운 옷 입고 좋은 길로 훌훌 떠났으면 하고 빌고 또 비는 그녀다. 이거 봐봐요. 예. 이게 다 아주 이 수의래도 이런 양반이래도 이 수의가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손톱 싹이니 보니 싹 다 해야 되니까 버선까지 다 해서 일절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참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의까지 지어 위령제를 지내고 그래놓고도 마음이 쓰여 홍성 고향집을 찾을 때면 꼭 거르지 않고 이곳을 방문하는 최보살. 남들은 자기 입속을 못 챙기는 바보라지만 최보살은 다르게 생각한다. 적어도 신을 모시는 사람은 바보여야 한다고. 신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제자는 그저 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다. 애끓는 마음으로 위령비를 찬찬히 바라보는 최보살. 그 눈빛에 한없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떡을 솔솔 쪄내는 중인 찜통. 그 찜통이 하나도 아니고 자그마치 셋이나 된다. 떡은 왜 찌시는 거예요? 아, 용궁 기도 가려고요. 용궁 기도요? 예, 기도 가려고요. 아, 용궁 기도가 뭐예요? 아, 이렇게 이제 용장군에 계시기 때문에 떡을 해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수선수라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빌러 가는 거예요. 나라를 넘어나도 우수순하고 나라도 좀 안정시켜달라고 그냥 기도해야지 안 되겠어요. 나라가 너무 우수순해서. 솔솔 설익은 냄새에 뚜껑을 열어보니 떡이 고슬고슬 잘도 쪄졌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가죠. 떡 세 가지 쪄서 갖고 가죠. 밥하고. 오늘은 뭐 가져가세요? 오늘은 떡 3시로 찌고 밥하고 과일 3, 4실과 사고 이렇게 해서 갖고 가서 용궁기도 하고 용장군 기도하시고 용궁할머니 용궁할아버지 다 해서 옷을 다 해왔어요. 가서 이제 풀어드리려고. 왜 용궁기도 가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좋고 나라도 좋고 각국 나라 우리할머니한테 빌어야죠. 최보살이 용궁기도를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최근 4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준비해 용궁기도를 갔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서해바다라 용궁할머니께 잘 빌면 아이들의 넋이 좀 쉽게 해원될까 싶어
더 애쓰고 용 쓴 것이다. 전기밥솥으로 하면 뚝딱인데 요즘 세상에 굳이 무쇠솥에다가 쌀을 얹혀 밥을 하다니 웬 수고로움인가 하겠지만 거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밥통이다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냄비다가 밥 해갖고 이렇게 조금 부글부글 끓으면은 꺼놔요. 이거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은 이제 해갖고 이렇게 불을 끓어요. 끓으려고 하면은 이걸 닦아버려야 돼요. 열지 말고 밥이 됐나 안 됐나 열어보지도 말고 한 조금 있다가 요거 불을 올려요. 또 꺼놨다가 올리면은 요거 이제 발작이 있어요. 새 발작이든지 글을 써놓든지 해요. 요 용궁에 표시를 주시느라고. 새 발작도 있고 어느 분들은 복복자를 써놓는 양반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저기하고 발작이 그냥 푹 파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또 이렇게 그냥 팍 이렇게 곤두순 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이따가 어지간히 끓으면은 이제 불을 홀딱 꺼갖고 나중에 또 이제 하면 이제 용궁에 가갖고 그걸 열어봐야 돼. 지금은 문 열어봐요. 집에는 열어보지 않고 용궁에서? 집에 가서 문 열어봐요. 이제 용궁에 가서 땅이 이제 그 상 차렸을 적에 열어보죠. 그 용궁 할머니가 잘 받으셨구나. 그렇게 다 나오죠. 가면 거기에 이제 발작 있다든지 이제 꽃 그려놨다든지 이렇게 새 발작이 있던데 이렇게 다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용궁에서 잘 받으시면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김밥을 싸갖고 이제 일곱 개를 싸서 이제 그 저기 용궁에다 이제 저기 고기밥을 주지요. 용궁의 용신들이 받고 나면 표시를 해준다는 밥이 부글부글 끓어간다. 떡도 다 쪘고 밥도 안 쳤으니 슬슬 용궁으로 갈 채비를 하는 최보살. 이제 출발하나 싶었더니 난데없이 집 앞에서 막걸리를 큰 대접에다가 콸콸 들이붓는다. 부당이에요. 부당이에요. 그 초할머니 할아버지 방군에서 드리는 거예요. 부당이요? 도당이 여기 도당 집도당 집 집이 여기 도당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실 한 잔 한 한 줄이 쪄서 올리는 거예요. 도당이 뭐예요? 큰 실은 여기 도당이 내 집이니까 이거 도당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다 계셔요 여기도. 그 여기가 이제 저기도 이렇게 해서 누르고 저렇게 해서 누르고 식구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 부사에 해달라고 터전에서 누르는 거지요. 이따가 이제 이따 와서 이따 와서 풀어내자. 최보살은 어디든 기도를 들어줄 만한 곳이라면 엎드려 빌고 조아려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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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빈다. 그렇게 신을 달래가며 사는 것이 무녀의 업이라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터든 곳곳에 어려있는 신과 영혼들, 그들을 위해 무엇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는 최보살.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 주는 법이랬다고 그저 무조건 신에게 빌고 빌고 또 빌고 무사태평 만사흥업을 달라 조르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신이 한 번 더 보살펴 줄 거라 그렇게 믿는 것이다. 주방 할머니 주방 아씨 주방 우렁각시라잖아요. 우렁각시가 해놓고 해놓고 갔냐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나 똑같지. 떡 잘라다 잤어요. 짐을 한가득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출발하는 최보살. 지금이야 차가 있어 한 번에 쉽게 다녀올 수 있지만 옛날엔 용궁 기도를 가려면 이 짐들을 죄다 지고 인채로 버스를 타고 덜덜거리는 농로를 가로질러 가야 했었다.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다녀온 용궁 기도길.
최보살의 고향집에서 30분 정도 달리면 바다가 나온다. 맑고 깨끗하기로 소문난 홍성 앞바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라 기도를 올리기엔 딱 안성맞춤인 곳이다. 여기가 이제 서해바다,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 서해바다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저기도 맑고 이 바다도 훤하게 양쪽이 다 텄잖아요. 특이고 깔끔하고 여기가 물이 깔끔해요. 깨끗해요. 물이.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지. 번쩍번쩍을까봐 이거 이렇게 해놓는다. 그렇게 도착한 기도터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누각. 부지런히 기도 준비를 하는 최보살. 아까 최보살의 말대로 정말 밥에 신이 남겨둔 표식이 있을까? 아이고 좋아 줄 것이오. 봐봐요. 잘된 밥이지요. 이렇게 조상이 들어오셨다는 표시를 보시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새도 되고 이렇게 어떤 데는 복복자도 써줘요. 복복자도 써주고 딱 갖다가 이제 봐봐요.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벌써. 봐봐 벌써.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됐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밥알 사이에 꽃 그림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신이 정성을 잘 받았다는 뜻. 최보살은 다시 신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준비를 한다. 최보살의 정성 어린 기도가 고요한 바다 끝까지 들이온다. 그렇게 기도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최보살의 신당. 단촐하기 그지없는 이 신당이 바로 최보살이 신령님들을 모시는 곳이다. 남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최보살에게 이곳만큼 특별한 곳이 없다. 최보살을 아기처럼 아끼고 인도해주는 신령님들을 모셔둔 곳이니 그러하다. 이렇게 막 눈도 오고 엄청 추웠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월달인지 섣달인지 그랬던가 봐요. 그러는데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바깥에 나가는 게 남의 집 사르니까 그게 껌껌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잘라고 하니까 거기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고는 어떡하라는 그래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해라서 기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이렇게 보살집 댕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온 사람도 아니고 참 어디 가서 허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댕인 사람인데 이게 내가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제 무시한 먹어서 들어가 잤어요. 한 3일을 그러고 지났었는데 눈이 막 한지를 싼 거예요. 그러는데 너는 나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그때는 이제 용산 터미널이 있을 때요. 그랬는데 거기서 있는데 바퀴를 다리 엄청하고 박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는 나 따라라 그래요. 그래서 따르면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는 예? 따르면은 갈 길이 바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칠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니까는 참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걸어서 보내는데 차가 오는지 행진이 가는지도 모르고 막 옆 기가 있으니 게 빽소리 나고 뒤도 안 돌아다보고 눈은 오니까 이제 진흙깨비 오니까 눈을 막 퍽퍽 쏟아지지 해도 어떻게 집이 가든 못하고 막 그냥 줄다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고 서울역이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 이제 여기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이제 세상은 뜬다 했으니까 나 따르라 했으니까 길은 이 길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가는 게는 여로 가라 저로 가라 막 하는데 벌랗게 가는 게 그 인왕산 입구에 올라가는데 여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가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말레방이나 해놨지 그전에는 이렇게 돌로 해갖고 저런 장판을 노랗게 깔았었어요. 깔아는 눈이 이렇게 쌓고 그때 당시는 이제 서달이었던가 봐요. 서 12월 달에 쓴 게 초를 막 그 각에다가 딱 끼고 했거든. 그냥 훤하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냥 달밤이 아니라 내 방에서 불을 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러고 앉았는데 막 그냥 대단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여기는 내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 자리니까 7일 기도를 해라 해서 7일 기도인지 100일 기도인지 뭐를 알아야 말이지요. 누구 물어보는 거 사람도 있고 일러주는 사람 봐. 이 입에서 그냥 이렇게 지금 마냥 얘기하는 소리요. 얘기하는 소리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미쳤나벼 이게 어딘가 그러고는 엎드려서 기도라는 게 하는데도 이 막 눈이 쌓아갖고 이렇게 이제 첩첩하게 다 젖었어요. 다 젖네. 지금 몇 살이에요? 37이요. 37? 네. 일곱이면 뭔데요? 닭띠. 닭띠. 아유 복 있네. 복 있네. 생일은 언제예요? 음력 8월 28일입니다. 음력으로? 네. 8월? 8월 28일. 20? 예. 28일. 네. 여기는 복 있어. 늦게 갈수록 결혼을 늦게 갈수록 좋아. 좀 억세요. 네. 그래요. 그런 사주네. 그래도 괜찮아 여기는. 오, 여기. 신기해. 네. 승도 되고 또 돈 벌을 승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발에요. 발등에. 발등이가? 네. 그 봐. 돈 벌을 승이. 아, 이게 신에서 일러줘갖고 글자 쓴 거예요. 애기 마냥 세 살 먹은 애기 마냥 처음에는 이렇게도 그렸다 저렇게도 그렸다 했는데 헐라 이게 뭘까? 뭘까? 그래서 그 별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 천상의 글이다 그래도 무슨 그려 한글은 한글이 한글이 이게 아닌데 한문도 아니고 희한하다 희한하다 이제 나 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기억자도 되고 어떤 때는 복자도 되고 어떤 때는 또 이래서 그게 신의 글씨다 그래서 언제는 이제 이렇게 쓰다도 이렇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는 한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글도 아니고 중국 글기 글이가 그래도 어떤 데는 중국 사신 글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글씨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그래갖고서 내가 한문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네가 인간을 인간구질을 하라 해갖고 이게 부족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요. 원래 최보살은 학교 문 앞도 밟은 적이 없다. 보이더라. 가난 때문에 글조차 배울 수 없었던 그녀에게 신령님들이 글과 숫자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덕분에 저절로 글을 깨치고 숫자를 깨치고 신들이 쓴다는 천상의 글까지 배웠다는 그녀. 이거를 이제 아까워서 해서 누구라도 이제 이렇게 구가 하는데 좀 보시하려고 미리 써놨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풍대로 하려고. 이거는 이제 꽃도 되고 글로도 되고 여러 가지 돼요 이게. 이게 천상의 그리를 보지요. 글로. 뜻은 뭐예요? 가서 간직하는 집은 이걸 바람 불다가 자는 거 마냥 집안에 안 놓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집안에 누가 가져가시면. 한자 같기도 하고 한글 같기도 한 이 이상한 글자가 바로 신령님이 가르쳐주는 천상의 글자요. 점괘. 요대로 살으면 돼요. 욕심은 없어. 이제 앞으로는 욕심이 있다는 거는 내 몸 건강하고 눈이나 더만 안 이렇게 버벅적거리고 댕해도 어디가 넘어져서 다치지만 않으면은 그게 이제 내가 좋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으면은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무불통신으로 신을 받아 신과 함께 한 지 언 30년. 오로지 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그녀. 그 우지카리만큼 올곧은 신념, 그 마음이 신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더 큰 신통을 주시는 것이리라.